오후 2시 민방공 대피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14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안전모를 쓴 직원들이 지하시설로 대피합니다. 전시 대비 다양한 비상식량이 비축돼 있습니다. 전력이 끊겼을 때 유용한 충전식 랜턴도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 대피 시설을 둘러보고 총리실 자체 훈련 상황도 보고받았습니다. 소에는 이거는 다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죠. 네. 한 총리는 전시 상황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시각 접경 지역인 서울 동두천에도 공습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모여있던 공무원과 주민들이 급히 빠져나와 지하 대피소로 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주민들과 함께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안내요원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익힙니다.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주로 재난 대비로 실시해왔지만 이번에는 을지 연습과 연계한 공습 훈련으로 시행됐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보다 내실 있는 훈련으로 준비했다는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